안녕하세요. 세상의 모든 리뷰 세몰입니다. 오늘은 복날 특집 정보 꿀팁 하나 드릴 텐데요. 자, 복날 되면 삼계탕들 다들 드실 겁니다. 그런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시나요? 삼계탕 한 그릇 칼로리가 900칼로리입니다. 자, 환산하면 밥 3공기, 그리고 피자 3조각, 라면 2개, 칼로리가 꽤 높습니다. 자, 그러면 요 삼계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이어트에 도움되게, 그리고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그 꿀팁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제가 구해봤습니다. 네, 바로 이 녹차 팁에 다들 있을 텐데요. 녹차에는 카테킨 성분 그리고 탄닌 성분이 있어서 지방을 분해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이거 넣으시고 요거 다 드시면은 와 다이어트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. 대신에 지방을 흡수하는 걸 조금 더 막아준다, 지방 분해를 조금 더 도와준다,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. 제가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. 이제 끓이실 때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. 녹차는 대부분 60에서 70도 요 사이에 우리는 게 제일 맛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담궈주시고 몇 번 우려주시면 돼요. 그리고 녹차 넣으시면은 좋은 게 이 쌉싸름한 맛이 있잖아요. 이거 삼계탕 느끼한 맛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.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녹차를 넣었고요. 아, 확실히 조금 맑아진 맛이 있어요. 맑아진 맛이 있고, 또 기름기도 저 녹차 티백이 요거를 기름기를 조금 제거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담백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. 그리고 하나 더 꿀팁. 삼계탕을 드실 때 칼로리를 3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바로 뭐냐? 국물을 안 드시면 됩니다. 삼계탕이 닭 한 마리를 푹 고아서 나오기 때문에 국물에 영양 성분도 있지만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살코기만 드시고 국물 좀 적게 드시면은 정말 칼로리 3분의 1보다 더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. 이상 세상의 모든 리뷰 세몰이 꿀팁이었습니다. 세상의 모든 리뷰 세몰이었습니다. 컨텐츠를 보시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.